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이 움짤은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못 보셨다면 지금 한번 봐주세요. 커다란 수련잎에 올라가다가 빠지는 움짤인데 이 움짤에는 보통 댓글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잎이 크다고 올라가려 하다니 바보 같다 등의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정말 생각 없는 바보일까요? 알아두면 쓸만한 생물학 이야기 제1화 수련의 여왕 빅토리아 수련. 빅토리아 수련,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빅토리아 속에 속하는 빅토리아 아마조니카와 빅토리아 크루디아나를 통칭하는 말로, 수련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련과 달리 동그랗고 거대한 잎을 가지고 있어 원예용으로서 아주 인기가 높으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수련으로도 되게 유명한 수련입니다. 1801년 페루의 야채 생산량을 조사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파견된 식물학자 타테아셔 하인케는 아마존 강에서 거대한 잎을 가진 수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1832년 독일의 식물학자인 에드워드 프레드릭 포빅은 이 수련을 가시연속으로 분류하고 에우리엘레 아마조니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가시연은 잎의 표면에도 가시가 나있고 한해살이 식물인데 반해 이 수련은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분류가 아니었습니다. 5년 뒤인 1837년 1월 1일 당시 영국령이었던 기이나의 해안에서 영국의 탐험가인 로버트 허만 샴버크가 이 수련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영국에 전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영국의 식물학자 존 린들리는 수련 속도 아니고 가시연 속도 아닌 이 수련에 대해 새로운 속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때마침 즉위한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 속명을 정하게 되어 지금의 빅토리아 수련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수련은 수련의 여왕답게 세계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수련으로, 잎의 크기가 90에서 180cm, 최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 강에서 생존하기 위해 잎에는 가시가 자라는데, 특히 잎의 뒷면을 보시면 굵게 뻗어나가는 8개의 잎맥 사이로 자라나는 가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가시들은 견고한 아치형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잎이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고 많은 부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압력만 균등하게 가한다면 36에서 70kg까지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빅토리아 수련은 꽃도 참 특이한데요. 일반적인 수련꽃이 아침에 피어나고 밤에 닫힌다면 빅토리아 수련은 반대로 꽃이 밤에 피어나고 아침에 닫힙니다. 밤에 피어나는 하얀 꽃은 강렬한 파인애플 향과 주변보다 약 10도 높은 열을 내서 딱정벌레를 유인하게 되는데, 유인된 딱정벌레는 꽃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뜻한 꽃 안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밖에서 보내는 것보다 약 5배가량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정벌레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꽃은 서서히 닫히게 되고 하얀색에서 보라색으로 색이 변합니다. 이것은 암꽃에서 숙꽃으로 성전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튿날 밤 꽃은 다시 열리게 되지만 더 이상 향과 온도를 내지 않아 몸에 꽃가루를 잔뜩 묻힌 딱정벌레는 다시 밤을 보낼 하얀 꽃을 찾아 날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빅토리아 수련은 자가 수분을 막고 효과적으로 수분을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수련의 여왕 빅토리아 수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움짤 속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그냥 잎이 낡은 것을 못 보고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알아두면 쓸만한 게 생기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